네,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마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마치고 오늘 성도의 서원 기도와 맹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서원 기도, 이 서원 기도라는 게 이제 약속을 한 기도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맹세 기도예요. 맹세 기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라는 이 서원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맹세 기도인데 성도의 서원 기도와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가끔 상담이 와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는데 한마디로 약속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드리는데 이 구약 그 조항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23장 구약을 좀 잠깐 볼까요?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우리 구약을 좀 보고 신약으로 좀 가서 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이 서원 기도 또는 이 맹세가 구약의 서원 기도 또는 맹세 기도가 맹세 기도 또는 맹세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23장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준이요. 네, 우리 23절까지요. 내가 서원치 아니할 것 없으면 도저히 하늘나라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예. 이렇게 이제 구약을 보면요. 구약의 이제 서원 또는 맹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맹세하라고 해요, 또.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다른 게좀 있어요, 다른 게. 다른 게 있는데, 이 차이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나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훗날 주님을 서면요, 네가 누군고, 아, 무슨 교회, A 집사잖아요, 주님. 너는 신나게 하늘의 이름으로 내 보좌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맹세를 즐겼다구나. 안타깝구나. 너는 목사를 잘못 선택해서 너희 담임 목회자가 맹세를 그렇게도 내가 하지 말라는, 너희가 연약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오히려 너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약에서는 맹세라 했지만 맹세하지 말라고 했건만 네 담임 목사부터 그렇게 병들었고 정죄를 받았고 너 또한 정죄를 받았느니라. 네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맹세해서 지키지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니라. 너는 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느니라.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 말씀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애초에 있잖아요. 애초에 서원 기도고 뭐고, 맹세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하지 말래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든 예수님 이름이든 서원 기도, 맹세 기도, 맹세 어떤 약속조차 하지 말래요. 왜냐면요. 우리가 범죄할까봐. 범죄할까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 용서했다. 착각은 자유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교리에 갇혔던, 뭐, 신학교 교리에 갇혔던, 뭐, 교단 교리에 갇혔던,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호세아의 얘기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목마름이 사라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있잖아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보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요. 평생 목말라. 뭐냐면요. 부모를 모르고. 근데 성인식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미국의 양 부모가 스미스 커머 스미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왜요? 사실은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너희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너희 아버지 소식을 애초에 몰랐다. 이게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요. 너희 어머니가 봉총동에 살았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너를 위탁했었고 네가 보호를 받았고 해서 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는 그 위탁소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네 엄마를 찾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돼서 양부모한테 내 부모를 아냐 그러는데 모른다 그래요. 시치미를 떼거나 아예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면 평생 목말라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부터 이 혈연관계로 묶이게 돼 있어요. 부모를 찾게 돼 있어. 그래서 부모를 모르잖아요. 목말라. 평생 목말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목마름이 사라지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속을요 우리 안에서 파문으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터뜨리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그 마음 그 성부와 성자의 마음을 마음의 중심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자, 계속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약속을 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약속을 할 수도 있었다. 맹세도 가능했다. 그리고 반드시 있잖아요. 서원하면 지켜야 되고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맹세도 가능하고 서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반드시 맹세한 것, 서원한 것 지켜야 돼.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맹세하지 말래.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맹세한 게 몇 개 있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를 오늘 다룰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팔스 목사를 만나기 전에 내가 큰 거 몇 개를 이렇게 서원 기도나 맹세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돌이켜야 되죠, 그렇죠? 돌이켜야 되지.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돌이킬 수 있느냐? 네. 그럼 돌이킬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다룰 겁니다. 내가 서원치 약속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네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실행해라. 자, 우리 민수기 30장 1절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항들을 이렇게 비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진철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조상들에게 일러 말하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서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마음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음즉 여호와께서 서원하시니라. 네. 자, 모세가 하는 말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맹세 또는 약속을 했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파약 약속을 깨지 말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다 행하래. 구약은요. 하나님께 서원도 할 수 있었고 맹세도 할 수 있는데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네, 결혼하기 전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응? 아빠 난 결혼 안 할 거야. 하나님께 나 약속했어. 나 결혼 안 할 거야 아빠.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는 저 더러 많이 그랬어요. 근데 아빠랑 결혼할래. 네, 우리나라 저 그 옛날 어린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아빠랑 결혼한다는 그 농담이 아니라 그 어릴 적 있잖아요. 어릴 적에 그렇게 그냥 그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아빠를 너무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어릴 적 어린 마음에 그렇게 고백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관없이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약속을 행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아빠 나 하나님께 결혼 안 한다고 약속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딸아 안 된다. 내가 점쳐놓은 응? 내가 찍어놓은 남자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 남자가 신실하니까 그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은 없던 거로 해라.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 치자 이거예요. 자,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파약 깬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구약에는요. 서원할 수도 있고 약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약속할 수도 있고 맹세도 가능한데 이렇게 시집 안 간 그 처녀가 이 부모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허락지 않으면은 그 약속은 무의미해진다. 자, 아무쪼록 구약의 맹세와 서원은 가능하되 반드시 특정한 그 경우 빼놓고는 아까 같이 그런 경우 빼놓고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29절 볼까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또는 맹세한 사람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이미 서운한 게 있다면은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라. 네, 이미 그렇게
서원 또는 약속, 맹세한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처리하라고 제가 방법을 제시하려고요. 자, 사사기 11장 우리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이 암몬 자손이요 계속 태클을 걸었습니다. 자, 입다가에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서원하여 약속하여 또는 맹세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요, 이렇게 입을 함부로 울리잖아요. 구약에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게 뭐냐면은, 구약은요, 철저히 율법주의예요. 율법 조항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꽤 있잖아요. 꽤, 갇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약교회 와서는요, 특히 이제,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는 칼빈주의를 더군다나, 있잖아요. 들먹이면서. 구약 성도들이 율법에 갇혀서 꽤,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다 그러면은,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이 칼빈주의에 속한 교회들은 이거는 뭐 뭐랄까요? 제가 그렇다고 율법주의에 갇히라는 게 아니라 이게 죄 문제를요. 이 죄 문제를 다루기를 그걸 뭐랄까요? 이 초등학교 때 우리 저 딱지치기 했잖아요. 딱지치기 하듯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그냥 뭐힘 한번 제대로 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딱지가.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을요, 쉽게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요, 이죄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으로 아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통제하십니다. 근데요, 신약 백성들은 그렇게 간단할까요? 너, 어떤 면에서는요, 더 엄격해요. 신약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법이라는 그 통제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냐? No. 더 있잖아요. 더 고차원적인 법이야. 왜요? 구약은요, 행동을 하면 죄예요. 신약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약 성도들은 오히려 더 아주 긴밀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세요. 양심의 문제를 건드려요. 양심의 문제를.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신약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준 대신에 더 철저한 통제선 안으로 우리를 가두세요. 근데 가두는데 그게 있잖아요. 억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이 있잖아요. 이 통제선은요, 자유가 가득합니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32절입니다.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에르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민닛에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그 딸이 하필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큰일 났네. 하나밖에 없는 딸이래 여러분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서원하였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서원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야 이 딸이여 효녀야 효녀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을 울었대요. 두 달을.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구약의 있잖아요, 맹세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께 맹세 또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있잖아요. 딸이랄지라도 딸의 목숨까지 있잖아요. 내놔야 돼.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엄하시다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랄까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뭐랄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있잖아요. 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요. 그럼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없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려는 그 열심을 벗어나서 너희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으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죄하고 아무 상관없대.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죄를 떠날 수 없다. 예, 죄를 떠날 수 없어요. 죄를.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는요. 악은, 여러분들, 악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죄와 싸우란 얘기예요. 죄는요, 성령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를 다 해결하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 쳐내실 거예요. 헛소리들을 하고 있네. 누가 싹분이에요? 이런 싹분들이 있나?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 용납할 수가 없어.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놈들 한둘인가? 자,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함부로 서원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건 구약 문제, 여러분들. 구약 문제. 구약 문제다, 구약.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자, 전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여. 네. 자, 6절이에요.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그러니까 거짓 그러니까 서원은 해놓고 그 서원을 갚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네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래요. 한마디로 서원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다, 범죄. 여기 사자 앞에서,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 앞에서 서운한 걸지라도 실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미 말이 나가면은 지켜야 돼. 그만큼 구약의 서원 또는 약속, 맹세는 할 수도 있지만 내뱉는 순간 반드시 행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으로. 신약의 서원 또는 약속, 맹세는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네, 33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그렇죠? 예, 구약의 구약의 얘기예요. 자, 계속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승리요 또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처럼 두시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33절은 저 구약의 내용이랬죠. 예, 맹세할 수 있어요. 헌맹세를 하지도 말아야 돼. 맹세한 건 지켜야 돼. 이 구약 내용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아예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그 하나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헌명세를 잘하거든요. 우리는 말실수를 잘해. 그래서 애초에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라도 덜 죄를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자,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돌려 말하면 우리가 맹세하려고 하는 그 습관 자체가 사단이 개입한다. 사단이 개입하는 거다. 예? 사단이 왜요? 우리 약점을 아니까. 우리의 약점을 아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아니까 이 이제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안 듣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약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맹세를 잘하거든. 헌약속을 잘하거든. 그래서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설교를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따끔하게 안 하게 되면 헌맹세를 잘해요. 또는 헌약속을 잘해. 헛서원을 잘해요. 그럼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칼빈주의를 따르게 되면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칼빈주의가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설령 헌맹세를 하든 수없이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누가 찾아왔어요. 우선 제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팔수 목사 설교를 듣는데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맹세한 건 이렇게 하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 하는 말이요. 아이고 집사님 싹꾼 목사예요. 사이비 목사고 따르지 마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앞으로 지금 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지난날 저 천번을 맹세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렇게 겉면에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 성도는 지옥 갈 확률 100%입니다. 왜요? 야고보서 5장 12절이 태클을 걸거든요. 야고보서 5장 12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요. 칼빈주의를 따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2절 설교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요.
야고보서 5장 12절 설교를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칼빈주의 교리를 반박하게 되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 문제를 설교를 안 해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칼빈주의, 이 노골적으로 칼빈주의를 따르게 되면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저주의 있잖아요. 안개가 껴요. 한마디로 귀신들이요. 춘판을 벌이기 시작해요. 왜요? 죄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죄와 타협하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거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서원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약속도 맹세도 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뭐라고요? 죄 정함을 면하라. 이게 헬라어 사고되는요. 심판 안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라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헬라어 사본에요. 죄 정함을 면하라. 이게요. 어떻게 써있냐면 심판 안으로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라. 이게 써있습니다. 그렇죠? 성도가 죄를 한마디로 성도가 죄 있다 하게 되면은 이게 심판이지 뭐. 성도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즐기는 자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심판 안으로 떨어질 거예요. 어떤 면요? 맹세하면 성도랄지라도 맹세하면 심판 안으로 떨어진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미 맹세한 사람은 어떡할 거야? 어?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이야. 왜요? 칼빈주의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5장 12절을 제가 얘기하는 대로 설교 안 합니다. 왜요? 다 해결됐으니까. 해결된 걸 뭘 죄정함을 받았다. 죄정함을 받을 거다. 죄정함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자들일 수 있다. 영혼을 죽이는 자들. 한마디로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영적으로 피가 흘려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피바다예요. 피바다. 피 영적으로 피비린내가 나. 영적으로요. 피비린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해결점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야 될 텐데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 32절을 봐야 됩니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럼 그동안 내가 맹세를 두 번을 했다, 세 번을 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기로 저는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박수 목사님, 제 아들을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 딸도 막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죄정함을 심판 아래로 떨어진다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신약 성도에게 있잖아요.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가.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요. 우리 재홍 씨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렇죠? 자,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용서를 얻을 수 있대요. 성령 회방죄 외에는 다 용서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맥을 알아야 된다. 맥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성령 안에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의 맥이 열려요. 맥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죄가 해결됐다는데, 저는 지금 심각하게 죄랑 엮여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이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저는 묶여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음란죄도 해결이 안 되고 교회 어떤 집사가 너무 믿거든요. 죄의 법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됐다는데, 안 됐는데, 됐다는데, 안 됐는데. 아, 이따 붙었네. 목사님은 죄가 해결됐다고. 나는 죄, 지금 죄에 갇혀서 아둥바둥거리고. 누구 말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론이 아니다. 성령의 법이,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인도가 또는 성령의 가르침이 죄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요, 이론에 멈춘 게 아니라 그냥 삶이다. 예, 삶으로 성령의 법, 성령의 통치,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죄의 법을 내리치고요, 그 사망의 법을 우리가 내리칠 수 있다. 한마디로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론에 멈추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거 맺어야 되거든? 여러분 이론이에요? 삶이에요? 삶이라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 이, 화, 오, 자, 양충, 온전. 나는 이 아홉 가지가 맺히길 원해. 끝. 끝이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이렇게 맺혀지길 원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이 아홉 가지는요,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돼야 돼. 이 아홉 가지는 내 삶이 돼야 돼. 내 노래가 돼야 돼. 내 호흡이 돼야 돼. 어? 근데요, 교회 안에 남편이랑 원수된 아내, 아내와 원수된 남편, 자녀들과 원수된 부모, 부모와 원수된 자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여성도들, 그리고 내 돈 수억을 떼먹고 도망간 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또는 기타 등등 온갖 시기와 질투와 사람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온갖 트라우마로 죽을 것 같은 성도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 칼빈주의 목사들이요. 어떻게 할 거야? 어? 목사를 아무나 하나? 어? 뭐 목사를 뭐 개나 돼지나 다. 저는 이제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걸 그만두라 그러면 진짜 도망가고 싶어. 저는 진짜 있잖아요. 정말 몇 단 곳에 가서 조그만한 있잖아요. 초가집 짓고 그냥 살고 싶어. 어? 아, 열심히 전도를 하겠죠. 어? 진짜 있잖아요. 이 목회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선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그 영적으로 어느 선에 올라오기까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요, 죄가 해결 안 되니까. 근데 축사하면서 있잖아요. 축사를 시작하면서 제 현실을 알았어요. 제 영적 현실을 알고 자바라 뒤에서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너무 초라해서. 한마디로 죄 앞에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축사는 있잖아요. 축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축사하는 목회자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요 미쳐 정신병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정신과 약 먹게 되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정신과 약 먹는 사모님, 이 목사님들 많을 거야.
자. 자, 그럼 일단 제가 이제 답을 드려야지. 서원 기도나 맹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될 수 있다. 자, 구약에는요, 해결 안 돼. 구약에는요, 특정 사건, 아까 같은 그 특정 상황 빼놓고는요, 하나님께 뱉은 서원, 한마디로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께 한 맹세는요, 반드시 딸의 목숨일지라도 지켜야 돼.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이게 웬 거야? 성령 해방죄에는, 성령 해방죄 외에는 다 해결될 수 있어. 어? 해결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더 정확한 답을 좀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우리 환희요, 환희.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고백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제 아들을 주님께 드린다고 목사로 세운다고 제가 서원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아들이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힘들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 아들을 주님께 안 드려서 저렇게 귀신 들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아들을 목사로 세운다고 서운했었죠. 근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나팔수 목사한테 들으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준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팔수 목사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잘못된 권면을 듣고 제 아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아들을 목사로 세우겠다는 그 서원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요. 아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끝없이 밀려왔던 죄책감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돼.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를. 아니, 주님께 죄를 고백했고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성령해방죄 외에는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한 이후로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아들을 주님께 드리기로, 목사로 드리기로 서원한 것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러면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야. 죄책감을 동반시켜서 영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내가 아들을 목사로 세우기로 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켰는데 나는 죄인이야.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받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악령이 주는 감동이면요. 그 죄책감의 감동을 계속 받게 되면요. 귀신하고 결탁이 돼요. 귀신하고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을 계속 받잖아요. 귀신하고 하나가 돼요. 이 도벽이 심한 사람들. 저걸 훔쳐야겠다. 악한 영이 이 도둑질하는 마음을 줘요. 그걸 계속 받잖아요. 귀신 하나가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악령이 줘요. 그걸 계속 받잖아요. 귀신하고 하나가 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발이 움직이고 내 의지란 상관없이 눈꺼풀이 움직이고 내 의지란 상관없이 오른팔이 움직이고 왼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서울역을 가고 있어. 나 안 가야 되는데 가고 있어. 그냥 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전반적인 문제를 저랑 상담을 해야 돼요. 저랑 상의를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상의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 간에 있잖아요. 근데 단순한 거 말고요.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응? 얘기를.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해결점을 찾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에는 모든 죄로부터 서원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약속했다 할지라도 맹세했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 그게 오늘 답입니다. 답.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 서운한 약속한 그런 기도라든지 맹세라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주님 피로 씻겨달라고 내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그 이유로는요 털어버려야 돼. 계속 그 서원 기도 또는 맹세한 것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이 들어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